건축. 건축은 별로 안 중요해. 고구려의 안악궁. 뭐 그렇고 밑에 사찰 건축에 보면 신라에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황룡사라는 절은 진흥왕 때 세운 거고 9층 목탑은 선덕여왕이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 이건 통일신라 경덕왕이고 밑에 경주의 안압지 원래 이름이 월지야. 조선 초문학가들이 이 안압지라고 이름을 만든 거지 원래 월지인데 그리고 뭐 나머지가 그렇고 넘겨서 탑. 탑은 부처님 묘지 기능하라는 게 스투파라고 해서 탑이에요. 원래 묘지야 묘지. 탑, 이 불교 문화재의 대표적인 게 탑하고 불상인데 먼저 가장 먼저 불교가 들어온 데가 고구려니까 고구려 탑. 고구려 탑은 현재 남아 있는 게 없어요. 돌이면 조각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재료가 돌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나무인 거로 추정을 해. 그래서 목탑 양식으로 추정이 된다. 현재 전하는 게 없는 거로 봐서. 이런 게. 고구려에서 백제로 내려왔기 때문에 백제에 가면 익산에, 전라도 익산, 익산 미륵사지탑, 그 밑에 첫 번째 있는 거. 이건 목탑 양식을 띠는 돌탑이다. 이거지. 재료는 돌이야. 그런데 나무에 판 것처럼 잘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목탑에서 석탑으로 가는 중간 단계, 과도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익산 미륵사지 탑이야. 이게 현존 백제 최고의 탑이다 하는 거야.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두 번째 있는 거. 이건 석탑의 기본형. 끝에 보시면 거기 평제 기공문 소정방. 이게 무슨 소리냐? 예? 우리는 평제탑이라고 배우는데 660년 신라 당나라 연합세력이 김춘추가 왕이던 시절에 백제를 멸망시켰어. 그때 당나라 구원군 사령관이 소정방이라는 사람이야. 소정방이가 백제 부여 저 탑에다가 나 왔다 간다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래서 백제를 평정하였다 해서 평제탑. 그래서 평제, 백제를 평정한 기공, 공로를 기념하는 라고. 그러니까 소정방이가 나 왔다 간다고 낙서한 거예요. 그래서 평제탑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땅을 팠더니 기와장이 나왔는데 기와장에 정림사라는 사찰 이름이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오늘날은 정림사지 5층 석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어. 그런데 당시 삼국시대는 원래 탑 양식이 오른쪽에 보시면 가운데 대형 목탑 있고 좌우에 보탑인 돌탑 있고 이게 원래 기본 양식이야. 이게.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하는 것도 가운데 목탑 있고 좌우에 돌탑 있고 이랬을 거라고 추정이 돼. 근데 목탑은 언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보탑인 서탑도 없어졌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고 서쪽에 있는 돌탑만 깨진 채 일부가 부서진 채 남아 있었어. 그래서 일제 때 이게 벼락을 때리는 바람에 금이 더 가니까 일본 놈이 진해 문화재가 아니니까 대충 시멘트 발라놓고 말아갖고 심하게 훼손이 돼서 해체를 했다가 최근에 복원이 됐지. 최근에 그게 익산 미륵사지 다 하는 얘기야. 예. 자 그리고 신라. 신라. 분황사, 누구를, 분바른 황제, 즉, 선덕여왕. 분황사, 모전, 석탑, 돌탑이야. 돌을 벽돌처럼 잘랐어. 첫 번째는. 돌을 벽돌처럼 잘라서. 당시 한국인들은 벽돌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을, 벽돌을 흉내내는 거예요. 가보면 참 예뻐. 이게 분황사, 모전, 석탑이라는 거예요. 예. 현존 신라 최고의 탑이야. 그리고 가운데 황룡사 9층탑.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 25년에서 한 28년 전쯤, 경주 남산에서 바위면에 9층짜리 이 탑이 바위에 새겨진 게 나왔어. 그래서 저거를 상상으로 그림을 만든 거야, 저게. 아파트 11층 높이야. 1층 면적이 1000평이 넘어, 실내가. 한 15,000명에서 2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 실내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탑이야. 이게 황룡사 9층 목탑이야. 몽골 3차 침입 때 홀라당 불탔어. 예? 몽골 침입 때 불탔다야. 신라 삼국 통일을 기도드린다, 기원한다야. 삼국 통일을 기념한다가 아니고 선덕여왕 때니까 삼국 통일할 때가 아니잖아. 삼국 통일을 희망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만드는 거야. 신라 주변에 9개 요란케를 물리치고 그게 9층이 사연이야. 그게 삼국 통일을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야. 자, 다음 통일이 되고 난 뒤, 통일신라.
자, 여기서 외워야 돼. 통일신라의 탑 양식이 뭐냐? 3층 석탑이야. 중대든 하대든. 통일 이후의 탑은 전부 다 3층으로 된 돌탑이야. 3층 석탑. 왜 3층이냐? 통일의 상징성이야. 고구려백제 신라를 하나로 얘기해. 그래서 3층 석탑이야. 그 대표적인 거로 신문왕 때 아버지 문무왕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주 외곽에 가문사지 3층 석탑 밑에 첫 번째 있는 거 쌍탑이야. 저 사찰에 가보면 절에는 건물이 없고 달랑 탑만 두 개 있어. 저렇게. 그리고 두 번째는 불국사 3층 석탑 일명 석가탑이라고 부르는 거. 불국사 3층 석탑. 자, 이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뭐가 나왔냐? 유명한 아까 얘기한 무정광 대 다란이경에는 폭개불경 그게 나왔어. 그 밑에다가 무정광 다란이경 이렇게 써. 아니면 불국사 3층 석탑 위에다가 쓰든가. 그리고 인도 밀교라는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다보탑이라는 게 있고 다보탑 몰라도 돼. 그리고 전라남도 화엄,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에 네기탱이 사자가 있는 사사자 3층 석탑. 이거 내가 작년에 이것 찍으러 갔다 왔거든. 근데 못 찍었어. 여기 공사 중이랴. 그래서 천막을 쳐놨는데, 아, 참, 천막을 참 잘 쳐놨더라고. 이 천막을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딱 쳐놨는데, 그 천막을 치고 친 사이에 이렇게 코너에, 동서남북 갈라지는 코너에, 이렇게 틈새가 보이잖아. 틈새를 안 보이겠잖아. 참 잘 쳤더라고, 선생님들. 밥 먹고 할 일이 없나 봐. 참. 그래서 전혀 못 찍어 왔어. 그 틈새로 찍으려고. 내가 또 사자 찍으러 갔다 왔는데, 그냥 헛발질했어. 그 뭐 지금, 보건공사인데, 보건공사. 수리공사인데 하는데, 여하튼, 이게 중대야. 전남도 구례 화엄사의 사사사 3층 탑. 그런데 통일신라는 탑 양식이 전부 다, 자, 이게 층수야. 지붕같이 생긴 게. 하나, 둘, 셋. 이건 장식물이고. 기단이 하나, 둘, 네모진 게 기단이야. 2층 기단 위에 3층 탑. 통일신라 탑은 이래. 2층 기단 위에 3층 탑. 이런 거야. 기단이 이게 권위주의 상징이거든, 이게. 네, 이게 기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란 말이야. 삼국시대는 기단이 하나인데 통일신라는 기단이 이렇게 두 개야. 이렇게. 박정희는 기단이 세 개고 박정희는 지 취임식 할 때 기단을 3층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게 취임식 할 때. 권위주의 상징이야. 오늘날 대통령 취임식에도 그런 짓 안 한다고. 이 기단이라는 게 권위주의 상징이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신라 마렵 하대 하대. 여태까지는 중대기고 하대. 강원도 양양의 진전사지 삼층석탑. 내가 그건 자리가 없어서 가운데 줄 제일 오른쪽에 내놨어. 황룡사 구치목탑이 없대. 근데 요게 저 중대탑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 어떻게 다르냐? 탑신, 몸에 불상이 새겨져 있어. 상당히 화려해. 그래서 대개 후기 작품은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어. 초기 작품은 좀 조잡해. 중기 작품은 좀 권위주의적이야. 예술적으로 후기 작품은 화려해요. 특징이 그래. 그래서 세계적인 명품은 언제 나오냐? 후기 초반에 나오는 거야. 중대 나오는 게 아니야. 후기 초반에 나오는 게 이 세계적인 명품이야. 르네상스, 그게 이 중대 말기 초반이야. 그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말기에는 사치스럽고 향락스럽게만 하지 이 명품이 안 나와요. 이게 금 잔뜩 발라놓는다고 명품은 아니거든. 그게. 자, 그래서 그게 어느 때라고? 하대, 후기야. 저 두째 줄 제일 끝에 있는 게 기억을 해야 돼.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 하대, 후기 작품이다. 이게 수학능력에서 지금 한 5, 6년 됐구나. 한 6, 7년 전에 시험이 나왔어요. 이 탑 사진을 보여주고 이 시대의 정치적 사항은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이 탑이 어느 때 탑인지 상대인지 중대인지 하대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국사교과서에 문화재가 들어가 있는 사연이야. 미학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걸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외워라 이런다고. 뭘 이걸 외우고 앉았어. 해석을 하면 되지. 몰라서 외우라고 그러는 거야. 외우라고 그러면 지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대개 후기는 화려해요. 화려하면 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미학적인 해석이야. 그러니까 기억을 해.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77페이지 승탑. 승탑은 스님이 죽어서 몸에서 돌멩이가 나오면 이건 살이라고 그러죠. 왜? 너는 훌륭한 스님에서 멋있는 묘지 만들어줄게. 이 얘기인데 바쁘니까. 승탑이 유행했다. 스님 묘지. 승탑이 유행했다. 그러면 이걸 선종이 유행한 거야. 물론 교중 승려 묘지에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선종 승려가 주로 많이 했어. 이게. 그럼 이게 대개 어느 때냐?
선종이라고 하면 대개 어느 때라고 했어? 후기지. 이게 한 세트야. 승탑, 선종, 후기는 붙어 다녀. 그러니까 승탑이라는 건 신라 하대, 고려 후기. 조선은 유교국가니까 해당성이 없다고. 신라 하대, 고려 후기에 승탑 만드는 양식이 유행을 해. 이는 선종이 유행했다는 얘기야. 이꼴 후기라는 얘기고. 이런 거야. 이거 붙어 다녀. 이렇게 승탑, 선종, 후기.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 굳이 뭐 외우려고 할 거 없어. 예? 자, 이래서 신라말 고려초 승탑 유행을 해. 선종 유행과 함께. 고려기 승탑 유행이래. 선종 유행과 함께. 그렇다고. 그런데 이건 공식은 아닌데, 현재 대한민국에 승탑을 만드는 걸 보면, 그게 승탑이야. 승탑은 2층, 3층이 없어. 몽땅 1층인데, 제일 처음에 만든 걸 보면, 이 팔각 원당형으로 승탑을 주로 만들었어. 그 첫 번째 있는 게 팔각 원당형이라는 건데, 이거 팔각 여기 각이 보이잖아. 그리고 요 밑에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각이 보이고, 옥타곤 팔각. 그래서 위에서 보면 원형으로 자리 잡고 앉아 있다. 그래서 팔각 원당형이래. 지상은 음의 숫자라고 봐. 동양에서는 지상은 음의 숫자라고 해서 지상은 다 짝수야. 2, 4, 6, 8 이런다고. 그래서 아까 기단이, 기단은 밑에 있는 거 아니야. 기단이 뭐라고? 2층.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4층, 6층, 8층이래. 위로 올라가는 건 양의 숫자라고 해서 하늘 숫자는 상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 층수가 어떻게 올라가냐. 옛날에, 오늘날 말고, 옛날에는 다 홀수야. 1층, 3층, 5층, 7층, 9층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홀수로 올라가. 짝수로 안 올라가. 짝수로 위로 올라갔다. 그럼 그건 오랑캐. 오랑캐 문화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렇게 알고 있어. 나중에 고려에 가면 이거 써먹을 수 있어. 그랬던 것이 고려 초에 특이한 게 나와. 기단, 사각, 그리고 평면, 사각형. 사각형 승탑이 나타나. 그랬다가 고려 후기에 종을, 돌로 된 종을 엎어놓은 형태에서 석종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승탑이 등장을 해. 근데 이게 시험을 내면 얘야, 얘. 왜?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얘. 강원도 원주에 지금도 있어. 법천사라고. 법천사에 있었던 지광국사라는 스님이 있어. 이름이 현묘인데, 지광국사 현묘 탑 하는 게 있어. 지광국사 탑이지. 예뻐, 이게 탑이. 상당히 큰데 예뻐. 그래서 일제 때 일본 놈이 지네 집에 갖다 놀라고 갖다 가져갔어. 1965년도 한일국가 정상화되면서 한국, 일본이 다시 국교를 재개하면서 이 140점의 문화재를 돌려받았어. 돌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쟤야. 강원도 원주에 다시 갔다 오면 또 누가 집어갈 수 있으니까 현재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앞마당에 있어요. 여기 어디 있냐? 하다. 거기 7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거. 원주 법선사 지광국사 승탑 하는 거 있지? 그거라고. 그걸 기억해야 돼. 평면 사각형. 사각이 보이잖아. 팔각이 아니고. 그리고 석종형. 연꽃처럼 생겼지. 종을 엎어놓은 형태로. 상식으로 이래요. 상식으로. 스님이 불심이 깊어서 돌을 닦으면 몸에서 돌멩이가 나온다. 그 돌멩이를 살이라 한다. 뭐 이러잖아. 새빨간 거짓말인데. 여러분도 살이 있어. 나도 있고 다 있어. 개도 있어요. 이 담석에 담석. 몸에서 돌멩이 나오는 거야. 법의학적으로. 예? 모든 인간은 살이. 그러니까 담석이 다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 크냐 작으냐 이 정도 차이 뿐이지 다 있어요 이게. 그런데 법의학적으로 찬 공기를 많이 쓰면 나올 가능성이 높대. 그러니까 러시아 스님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인도 스님 같은 더운 동네 애들은 별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원효가 8개밖에 안 나오지. 아, 원효라네. 석가모니가. 이 원효는 2000개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불심이 깊다. 그러니까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지 않고 겨울에도 찬 데서 공부했나 봐. 그래서 학식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법의학적으로는 그래.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이 스님 공동묘지 기능을 하는 것이 저 승탑이기 때문에 사찰 뒤쪽에 약간 후미진 데 있어. 대개 스님 공동묘지가 모든 스님이 다 하는 건 아니야. 그 지역에 큰 스님만 하는 거야. 이 돈이 엄청나게 지금으로 몇 억 들고 완전 범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경찰 입회해야 하는 거야.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스님이라고 다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뛰어난 스님만 하는데,
여하튼 승탑은 남자 스님은 종교인들은 금욕이 특징이야. 욕망을 자제하라는 원칙이 있어. 그래서 죽어서 보상을 해줄게. 이걸 제니텔리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상 심리에 입각해서 남자 스님은 승탑이 어떻게 생겼냐. 여자 젖가슴처럼 생겼어. 쳐다보면 알아요. 저기 남자 거다 여자 거다.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그러는데 여자 스님은 비군이라고 그러지. 여자 스님 거는 어떻게 되냐. 저 예산 수석사가 여자 스님 사찰로 유명한데 예산 수석사 뒤에 가면 그게 있는데 약간 좀 떨어져 있어요. 가면 남자 성기처럼 생겼어. 승탑이. 그러니까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게 상식으로 알아놔. 나중에 데이터하러 가서 그 애인한테 설명해 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상 심리라는 거야. 저서장에 가서 뭐 이렇지. 자, 이게 RAR 타부 역사야. 다음 넘겨서 불상.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공이 나오는 게 금동 미륵부탈 반가 사회상이야. 무슨 소리냐? 미륵신앙. 미륵신앙. 현세적인. 구리에다가 금칠함. 그래서 금동 미륵부탈 반가 사회상. 이건 뭐 뒤에다 해놨는데. 여하튼 삼국 공통이 어느 나라냐? 그거 안 물어봐. 걱정 안 해도 돼. 자, 고구려 불상.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장. 그 밑에 첫 번째 길다란 거. 저게 고구려 거예요. 나라만 알면 돼. 연가 7년명 고구려. 이러면 돼. 고구려. 우리나라 불상 중에 현존,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네. 현존 최고의 불상. 네. 자, 그리고 백제, 충청남도 서산. 서산마의 삼존불,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 서산, 백제 아니야. 그리고 신라, 경주 남산에 있는 거. 남산 배리석불, 오른쪽 하단에 있는 거. 고구려 백제 신라, 이게 나라를 구분하면 돼, 나라를. 문화재하고 나라하고 구분하면 돼. 금동 미륵부살 반가사회상, 이건 고구려에도 나오고, 백제에도 나오고, 신라에도 나오고, 삼국에 다 나와. 자, 이랬던 것이 통일신라. 통일신라는 하단에 있는 석굴암 본존불. 중대지. 중대 권위지 특징이야. 그래서 얼굴에, 이 부처님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이에요. 왜?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중대 불상은 다 권위주의야.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신라 중대, 고려 중대 똑같아. 그리고 발해. 발해는 전에 발해사에서 얘기한 이불병자사. 그 밑에 도자기야, 도자기. 서로 다른 두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 계신 조그만 도자기야. 현재 일본에 있어요. 현재 서울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 모조품이고 원본은 일본에 있어요. 자, 통일신라는 석굴암 본존불, 발해는 뭐라고? 이불병자상. 이러는 거야. 고구려 연가 7년명, 백제 서산마의 삼존불, 이 신라는 경주남산의 배리, 현재는 배동이라고 하는데 이 배리석불 입상 이런 거야. 자, 다음 공예품 오른쪽. 공예품은 더 별 볼 일 없어. 불국사서 등, 법주사서 등,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거기 범종, 종. 강원도 오대산의 상원사종, 현존 가장 오래된 종이요. 이 상원사종을 모방한 게 성덕대 왕신종, 일명 에밀레종이라는 거 부르는 거야. 자,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가 현재 국보인, 여기 송리산 법주사에 있는 쌍사자 석등. 경주가 수도인데 보은이면 한참 시골이잖아. 물론 서울에서 사람이 와서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밑에 사자 두 마리가 버티고 있는 석등인데 참 예뻐. 균형이 잘 잡혀있고. 그래서 국보 5호야 현재. 그리고 옆에 있는 게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유명한 이 성덕대왕 신종.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부르는 거. 이게 신라종이야. 예. 자, 그리고 백제 창왕명 석조사리감 이러는데 그 첫째 줄 오른쪽에 그 칼같이 생긴 게 있지. 이건 이슬람계 사람이 만들어서 줬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이게 하여튼 이상한 문화재야. 한국식 문화재는 아니에요. 상당히 화려한데 아주 대단한 명품이야. 경주 계림리 도로 공사하다가 우연찮게 땅바닥에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둘째 줄 제일 끝에 창왕, 백제 창왕, 위덕왕, 성왕 아들. 창왕명, 창왕 이름이 써 있는, 창왕 누나야. 창왕 누나가 돈 내서, 자기 아버지 혹은 동생인 창왕의 몸에서 나오는 사리를 보관한 거로 추정을 해요. 예. 석조 사리 보관 장치를 사리감이라고 해요. 돌로 된 석조 사리감. 그 얘기야. 오른쪽 제일 끝에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서해, 글씨, 회화, 그림. 자, 글씨. 글씨는 그냥 그런 갭이라고 넘어가. 별 필요 없어. 그림도 그냥 그런 갭이라고 넘어가고. 자, 음악. 음악은 좀 외워야 돼. 음악은 외워야 되는데, 먼저 음악가를 알아야 돼. 음악가 다섯 명을 알아야 되는데,
고구려의 왕산왕, 검은고로 유명한 사람이지. 그리고 신라의 백결선생, 그리고 가야의 여기 충주에 살았던 우륵, 이렇게 세 명. 그리고 조선의 한 명, 근현대 한 명. 도합 다섯 명이야. 다섯 명을 알아야 되는데, 음악가는 고구려 왕산왕. 특히 알아야 할 것이죠. 신라 백결선생이야. 백제가 아니고 신라야. 응? 신라 백결선생. 방아타령으로 유명해. 부인이 하도 바가지 긁어. 그 바가지 긁는 소리가 방아 찍는 소리로 들렸대요. 그래서 방아타령을 작곡한다. 백제가 아니고 신라야. 그 점에 조심해야 돼. 그걸 시험을 내면 백제 이렇게 낼 가능성이 있다. 자, 문화사 마지막. 한반도 문화 일본 전파야. 한반도 문화 일본 전파. 자, 요거까지 하고 쉽게. 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심지어 가야까지. 한반도 문화가 새같이 날아가서 일본의 문화의 꽃이 피었다. 그래서 날빛자 새줬다를 써갖고 아스카, 비조. 그래. 일본 지금 지명에도 있어. 아스카시라고. 나라야 아스카시. 지방 지명에도 있어. 그 아스카라는 게 새같이 날아가서 비족 이 뜻이야. 예? 고구려 문화, 백제 문화, 신라 문화, 가야 문화가 새같이 날아가서 일본 고대 이 문화를 꽃피워줬어. 그래서 한반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꽃핀 일본 고대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불러요. 자, 그 중에 첫째, 고구려. 고구려 문화의 일본 전파야. 탐증의 종이목 맷돌 제조법. 호리사 금당벽화는 현재 아니라는 주장이 나와서 협내기가 어렵다고 그랬어.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게 호류사 금당벽화야. 큰 그림이. 근데 얘가 1949년도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본은 없어졌어요. 현재 남아있는데 이건 이미테이션, 복원품이야. 네, 이것도 복원품 사진이야. 자, 그리고 담진과 같이 간 승려가 해자라는 스님이야. 해자는 일본 고대 중앙집권을 완성시키는 일본 쇼토코 태자라는 사람이 있어. 고구려계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데 쇼토코 태자의 스승이 되었던 인물이 해자야. 그런데 옆에 보시면 쇼토코 태자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이 있어. 고대 문화사의 그림이 딱 이거 한 점밖에 없어. 일본은 고대 문화의 그림은 이거 하나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현재 일본 국보야. 국보 중에서도 대단한 국보인데 쇼토코 태자의 초상화야. 그 초상화를 그린 인물이 백제 무왕의 아들이야. 백제 무왕의 아들 서동유로 유명한 아좌태자라고. 그러니까 외가쪽이란 말이야. 일본이 외가쪽, 외가야. 그러니까 애가 외가쪽에 자주 갔던 모양이야. 자, 오른쪽에 보시면 쇼토코 태자상 있어. 81페이지. 가운데 백제 아좌태, 아니, 백제네. 쇼토코 태자야.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좌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신분 차이야. 체격 차이가 아니고, 원라가 아니고, 왕보다 귀족을 반 크기로 그려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인도도 그렇고 다 이래. 이집트도 그렇고 귀족보다 평민을 반 크기로 그리고 평민보다 천민을 반 크기로 그리고 이러는 거야. 반반씩 줄여 그리는 거야. 그래서 체격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제 체격이 작은 게 아니야. 신분 차이, 신분 차이.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고구려 해자라는 사람은 쇼토코 태자의 스승, 백제 아자태자는 쇼토코 태자의 초상화를 그렸다. 해관 필요 없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다카마스 고은벽화. 하단 첫 번째 있는 거. 제일 밑에. 일본 대나무밭이야. 다카마스. 1972년 3월 달에 발견했는데, 일본의 고은벽화가 하나도 없었어. 처음 등장한 고은벽화야. 예. 그래서 일본 놈이 흥분을 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저 그림이 나온 거야. 저 그림이 보면 지금 현재 보존 상태가 안 좋아서 민간 전시를 안 하는데, 예. 처음 발견했을 때 옷깃에 소매 끝에 색동이 있었대. 중국 기록에 의하면 색동은 한국인만 사용한 거로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인 중 누구냐는 문제야. 그런데 고구려 사람들은 평상복이 물방울무늬 땡땡이 땡땡이 인도 직물문화로 도트라고 그러는데 도트무냐 즉 민간용어로 땡땡이 주로 땡땡이 점 찍혀있는 물방울무늬 점 찍혀있는 옷을 주로 많이 입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스트라이프 직선무늬 치마를 입었어요. 이게 어느 사람이냐? 고구려 지배층 귀족이야. 귀족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결혼식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식용 정장이야. 의례복이야, 의례복.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가는 모양이야, 이게. 고구려 귀족 여인이 행사를 가는 장면이야. 그래서 하녀인 듯한 사람이 이 일산, 양산을 세우고 따라가는 장면이고, 이게. 그래서 색동, 한국인 중에 고구려 여인이 일본에서 봄나들이 나가는 장면이야. 행사 가는 장면. 그래서 고구려 문화의 일본 전파를 돼요. 이게 확실히 한반도 거라는 사실이
1980년, 1972년 아까 발견했다고 했잖아. 그러고 난 8년 정도 뒤인 1980년 평양 외곽 수산이라는 마을에서 거의 똑같은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반도 문화 일본 전파를 확실히 입증을 한 거야. 자, 이게 질 중에 다카마스 고금벽화 뭐라고? 고고려 문화의 일본 전파. 이런 거. 담등의 호우리사 금당벽화도 고고려 문화의 일본 전파. 이러는데. 여튼 담증이라고 내기는 좀 어려워. 호우리사의 금당벽화, 다카마스 고분벽화, 금당벽화는 불당 벽면에 그려놓은 그림이야. 고분벽화가 아니야. 고분벽화라고 하면 안 돼. 불교는 건물이 기본적으로 세 개 이상 있어. 첫째가 부처님 계신 불당 있어. 부처님이 녹슬면 안 되니까 대개 금칠해 놔. 그래서 불당을 일면 금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신도들한테 설법하는 데가 있어. 설법당, 줄여서 법당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스님 주무시는 기숙사가 있어. 그걸 요사채라고 그래서. 불당, 법당, 요사채. 최소한 세 건물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중 불당 벽면에, 즉, 금당 벽면에서 금당 벽화. 이러는 거야. 무덤 안에 그린 게 아니야. 고분벽화 이러면 틀려. 그 다카마스는 고분벽화고 무덤 안에서 나온 거야. 여하튼, 고고려 문화의 일본 전파. 다음, 옆에 백제. 백제는 일본 문화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백제야. 근데 시험낼 만한 건 없어. 그냥 지나가. 다음 신라. 신라는 대체적으로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때에 따라 사이가 좋은 때가 있다고. 그래서 뭐 배 만드는 법 조선술, 제방 쌓는 법 축제술. 사이가 좋을 때. 그래서 조선술, 축제술을 일본에 전파해줬어. 그래서 일본이 세계 최고의 조경기술을 갖고 있어. 그 조경기술의 원작이 신라다 이 줄이야. 그래서 일본 학자가 한국인으로부터 배운 연못 만드는 기술이다 해서 한인의 연못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 현재 인공조경,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조경의 세계 최고가 일본이에요. 일본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참 잘 만들어, 조경, 일본은.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조경이 다 일본 조경이에요. 천안에 독립기념관이라고 있지. 천안에 독립기념관도 일본 조경이야. 기가 막힐 일이지. 여러분도 흔히 알아. 자, 이게 도로가 있어. 여기에, 아이고. 인도가 있고, 사람 다니는. 이 옆에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 그럼 이런 데 이렇게 화단을 조성해 놓잖아. 화단을 조성했는데, 여기 도로 인근에 도를 놓는데, 이런 식으로 놓지.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집어넣어서 놓지. 대부분. 그렇잖아. 아파트 같은 데고, 어디 관공서 같은 데 봐봐. 도를 옆에서 보면, 이렇게 쌓아놓지는 않잖아. 이렇게 되면, 요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들어가게 놓잖아. 이게 일본 조경이라고. 이게 한국 조경이 아니에요. 한국 조경은 뭐냐? 이거요. 한국 조경은. 한국 조경은 인공을 잘 안 해요. 가능한 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데 기습 맞추려고 안 한다고. 일본 눈 같으면 이걸 잘라요. 근데 한국은 안 잘라요. 이게 어디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느냐? 경주 안압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경주 안압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성을 갖다가 대충 맞추지 꼭 맞추지 않는다고. 그게 한국식 조경이고 일본 조경은 인위적으로 맞춰요. 그게 인공 조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안압지 양식이 일본에 가서 약간 변형이 된 거예요. 세계 최고의 조경 기술이 현재 일본이야. 인공 조경이 그렇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일본 문화의 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는 배 만드는 법, 제방 쌓는 법. 해서 조선술, 축제술. 예. 그리고 심지어 가야 문화도 스에케 토기로 유명한. 고고려 문화, 백제 문화, 신라 문화, 심지어 가야 문화가 세가 지나가서 일본 고대 문화의 꽃을 피웠다. 그래서 일본 완성된 고대 문화를 뭐라고 한다? 아스카 문화. 이러는 거야. 아스카 문화. 자, 그런 다음 통일이 되고 난 뒤에, 통일 이후에 유교하고 불교가 일본으로 전파돼. 그래서 일본 지명을 따갖고 학고 문화, 혹은 한자로 백봉이라고 하는데 학고 문화이네. 이건 뭐 별로 중요할 거 없어. 아스카 문화만 잘 알으면 돼. 아스카 문화. 삼국 문화가 전파돼서 형성된 일본 문화를 뭐라고 한다고? 아스카. 아스카. 자, 이게 한반도 문화의 일본 전파예요. 제일 중요한 건 다카마스 고분벽화, 호류사 금당벽화, 뭐 고구려 문화의 일본 전파. 이게 제일 중요해. 예. 자, 이게 고대 문화사야. 고대 문화사 네 장면. 예. 첫째 불교. 상대는 불교 수용 시기. 뭐 고대 국가 확립기. 목적 왕권 강화. 중대 불교 통일. 누구? 원효와 의상. 다 알아야 돼. 원효와 의상. 어쩔 수가 없어. 원효는 아미타 신앙.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관음신앙. 이렇다고 미륵신앙이 아니고 관음신앙. 미륵신앙은 그냥 들어왔어. 특정하게 누가 전파해준 게 아니고. 자, 그리고 하대는 뭐? 선중행은 이꼴 승타부행 이꼴 후기 개혁적. 이렇다고. 그 불교. 도교는 자연찬미, 허무주의, 귀신, 신선, 이거. 이러면 무조건 도교다. 근데 약간 질 떨어지는 걸 하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7세기 초반에 연계소문이라는 사람이 도교를 정책적으로 장려하였다. 왜? 귀족과 손잡고 있는 불교를 억압할 목적하여. 이런다고. 이런 적이 있었다 하는 얘기. 그런 다음, 무덕, 고분. 고분은 뭐, 돌무주무덤에서 근식 돌방, 돌에서 흙으로. 이런다고 그랬어. 그리고 한반도 문화, 일본 전파. 이렇게 네 가지. 이게 고대 문화사에서 중요한 개념이야. 잠깐 쉬었다가 중세 고려 정치 중세 쉬었다 합시다.